코로나 걸리면 병원비 얼마 나와요? 검사비는 누가 부담해요? 요즘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죠? 최근 SNS에 코로나19 완치자의 병원비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했었던 환자의 진료비 총액 970만 원 정도예요.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는 음압병실을 이용한 만큼 병실 이용료가 가장 비쌌는데요. 이 병원비 전부 환자가 돼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영수증에 찍힌 본인 부담금은 전체 병원비 970여만 원 중 4만 4천 원뿐이었고요. 당국에 따르면 이런 소모품 비용까지 전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0원이라고 해요. 또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검사비 16만 원, 이거 내가 내야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방역당국의 지침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확산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혹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돈 걱정 없이 보건소에 꼭 방문해주세요. 겨울에 기다렸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반갑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군항제가 열리는 창원시 진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벚꽃 터널이 유명한 군항제, 수백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58년 만에 처음으로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이라도 해볼까 하고 진해로 벚꽃 구경 가실 계획이었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고민 끝에 관광객들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진해구는 아직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판단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진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상춘객으로 인해서 진해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할 것이 뻔히 눈에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 예정되어 있었던 광양 매화축제도 취소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9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안 가니까 나 한 명쯤은 하고 하기보다는 내년 꽃놀이를 기약하면서 올해는 한 번만 쉬어가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춘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봄은 왔네요. 이 힘든 상황이 얼른 끝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두기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